여러분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자전거 탈 때 이거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쓰고 탔거든요. 근데 몇 분 안 탔는데도 좀 땀나는 것 같아요. 실제로 20분만 타고 닦아도 이렇게 된대요. 그래도 가져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달 전 헬멧을 꼭 쓰게 한다는 정부의 발표, 사람들이 엄청 싫어했죠. 그래서 서울시가 한 달간 여의도에서 따릉이 헬멧을 무료 대여해봤어요. 근데 그 사이 돌아오지 않은 헬멧이 357개, 분실률 24%입니다. 당시 서울시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회수율이 낮을 줄 몰랐다, 충격적이다 라고 말했는데, 시범 운영을 할 때도 욕 엄청 먹은 이 헬멧 무료 대여, 바로 내일부터 의무 착용 시작인데, 과연 한 달간 무엇을 배웠고 어떤 대안을 내놓을지 아직 서울시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헬멧 안 쓰고 자전거 타면 벌 받느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요. 애초에 의무 조항은 만들었지만 처벌 조항은 만들지 않았어요. 즉 단속도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애초에 법을 왜 만들었냐? 도로교통법 개정 때문인데요. 전기자전거는 원래 법적으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분류됐기 때문에 무조건 헬멧을 써야 했거든요. 근데 얘를 일반 자전거로 재분류하면서 그냥 자전거에도 이 헬멧 착용 의무 조항이 확대된 거예요. 원래 라이더들은 헬멧 잘 쓰고 다녀요. 근데 버스 정류장까지 갈 때, 마트 갈 때, 수업 끝나고 집에 올 때 그 잠깐 사이에 헬멧 쓰는 거 귀찮고 불편하잖아요. 점점 자전거에 손이 잘 안 가겠죠? 외국은 어떨까요? 자전거 보급률이 70%가 넘는 독일에서는 헬멧 착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화를 시행하면 이용자가 떨어지는 부작용을 우려한 거죠. 사실 독일에서는 헬멧 논쟁이 이미 예전에 있었어요. 그럼에도 의무로 하지 않은 이유는 독일 최대 자전거 단체가 강하게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착용을 강제하면 이용자 수가 줄어든다는 게 이유였죠. 헬멧을 안 쓰면 너무 위험한 거 아니냐? 아닙니다. 자전거 이용 교육이 잘 돼 있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죠. 독일에서는 자전거 도로에 보행자가 다니거나 차가 자전거 길을 침범하면 시민들이 따끔하게 지적해줘요. 헬멧 착용을 의무로 규정한 국가도 있긴 합니다. 호주는 세계 최초로 자전거 헬멧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이후 자전거 이용자 수가 37.5%나 줄었다고 해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규정을 수정하자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옵니다. 인프라를 갖추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는 거죠. 이런 인프라가 중요한 건 앞으로 이동수단의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싼 건 20만원 정도로 가격도 많이 낮아졌고 종류도 다양해져서 많이 보급됐습니다. 해외에서는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을 정도인데요. 이렇듯 개인용 전동 이동 수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탈 곳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다 보니까 오토바이 취급을 받는데요. 인도 또는 자전거 도로에서 타다가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하고, 그렇다고 차 도로 다니면 탑승자가 너무 위험하겠죠. 생활 교통수단으로 주목을 받는 만큼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될 텐데요. 지금 헬멧 쓰고 다니라는 얘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인 규정 마련되어야겠죠?